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마지막 절 13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슬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슬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을 연거퍼서 말하실 때는 주님의 일이 작정되어졌다, 확정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두 번씩 두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너희는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확정하신 그 일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돌아오라는 그 히브리어는 쇼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돌이키다. 그런데 어떤 것을 돌이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돌이키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고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다라는 이야기가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홍수를 낼 때 비를 갖다가 한없이 내리실 때 그 비가 딱 멈췄을 때도 똑같은 이 단어를 씁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 비가 솟아서 그 비가 홍수가 되어져서 모든 만물을 다 진멸하셨을 때 그때도 물이 멈췄다고 할 때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모든 일이 언제 마쳐져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 이후에 그것이 마침을 할 때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마침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곧 노아의 새 세계가 열려지는 일이 바로 돌아오다라는 그 쇼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후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쇼브라는 단어를 써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회개하라 라는 의미를 볼 때 주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한 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임박했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날이 곧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스가랴서 1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슈어브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누구에게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리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다시 맺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슬람미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빛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볼 수 있게끔 그 생명을 볼 수 있게끔 돌이켜라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이 돌이킨다라는 그 단어는 회개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면
각각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 주님께서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심령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이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과정인데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나는 회개를 했고 이미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슬람 여인이 분명히 예수님도 알았고 예수님과의 그러한 만남도 있었는데 왜 여기서 돌아오라 슬람미야라고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완전한 신부, 완전한 연합의 관계는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세례의식을 이미 받았다라고 나는 세례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참 믿음의 삶을 살 때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이 있기 전에 그들이 정말 그 속죄일을 앞두고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무엇에 대한 회개냐면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그들이 다른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내 삶의 어떠한 순간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이나 염려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 심령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우리는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완전히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관계, 하나님과의 긴밀한 깊은 영적인 교제관계를 사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머리요, 나의 주요, 나는 그분의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심령이 되어질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볼 수 있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그러한 깊은 교제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알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알게 하는 긴밀한 교제 관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슬람 여인에게 돌아오라 슬람미야라고 했을 때 이 슬람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슬람미의 뿌리가 되어지는 단어가 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 샬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평강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평강을 가진 자,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 자. 이 말은 바로 이슬람이라는 그 여자를 우리는 어떤 여자의 이름으로 생각하겠지만 슬람마이시라는 어떤 족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돌아오라 슬람미야라고 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슬람마이츠라는 단어는 완전함,
완전한 평강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슬람미아라는 얘기는 내 안에 와서 너는 완전한 평강에 거하는 완전한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가져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슬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슬람미 여자가 여기서 보니까 두 종류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슬람미 여자는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고 어떤 여자는 그것을 보고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한국말 번역에는 춤추는 것처럼 해서 춤추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NIV 성경에서 춤추는 것으로 영어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말씀이 춤추는다라고 되어져 있지를 않고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같은 이 슬람미 여인을 보느냐라고 말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두 군대가 같이 형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두 군대가 마치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군대가 춤을 추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32장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어디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이가 지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을 해서 나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 라반이 그에게 열 번이나 그 싹스를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아내와 자식과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그 밤에 몰래 라반의 집을 떠나서 두려움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날 때 그가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즉 이 야곱에 가는 길에 무엇을 준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쾌제를 부르게끔 춤을 추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고서도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겁이 나는 건 무엇에 대한 겁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죽음의 사자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이 야곱도 동일하게 그 공포를 갖게 되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얻은 것은 두 아내예요. 그리고 그 두 아내의 종을 두 여인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가 돌아오면서 결국은 그 20년 동안 아내와 자녀와 이 모든 것을 얻고 돌아올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많은 족속들이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제 20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그 열두 지파의 기초돌들이 되어진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갈 때 마하나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 승리를 이룸으로써 인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는 그 일과 무엇이 같으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주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두 아내와 두 여정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나오게 하는 그 20년의 생활을 그에게 허락하고 돌아올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한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아가서 6장 13절 말씀에 슬람미 여인이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하나임에서 승리의 쾌기들을 부르면서 춤추는 것처럼 또 두 군대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는 그러한 슬람미 여인처럼 너희는 보려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방인들이나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입어야 될 슬람미 여인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될 슬람미 여인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불고 계신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계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슬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제 곧 속죄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에 마침이 이루어지고 장막절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늦는 나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올 때예요. 우리의 심령을 쳐서 주님 앞에 돌이킬 때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 심령에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가 안식이 있는가를 보게 하여야 될 슬람미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슬람미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 하나님의 평강 안에 그 안식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되어진 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슬람 여인인데 이슬람이라는 이름은 이 아가서 통틀어서 딱 이곳에 한 절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을 향해서 말한 어떤 시가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의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자,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 그러한 자를 바로 슬람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바로 그 슬람이 여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고 평강 안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주님과의 완전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도록 돌아가야 되는 자인 겁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내가 섬기고 경배할, 의지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필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마하나임에서 춤출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 안에서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평강과 이 안식,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곳에 내가 또한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